빨리 시작하자. 어느 날 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커피숍을 찾다 창 닫고 앉은 순간 문을 열고야 한 여자들이 들어온다. 어머 스테파니, 너 오늘 무슨 일 있니?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. 아니야, 별일 없어. 에이, 그러지 말고 얘기해봐. 무슨 일이니? 사실은 내가 오늘 생일인데 태어나서 생일 케이크를 한 번도 못 받아봤어. 아 미친년, 우리 같은 몸 파는 애들이 무슨 생일이니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손님 오실 때 됐으니까 빨리 가자. 그래. 아 태어나서 한 번도 생일 케이크를 받아보지 못했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? 어떡하지? 그래, 내가 생일 파티를 해줘야겠다. 저들에게도 아직은 세상이 따뜻한 걸 알려주는 거야. 이거 참 야단났네. 저희 여자는 내일 생일인데 생일 파티 해줘야지. 저희 여자는 내일 생일이니 이거 참 야단났네. 저희 여자는 내일 생일인데 생일 파티 해줘야지. 저희 여자는 내일 생일이니 장미꽃과 폭죽 준비 마지막으로 달콤한 케이크 준비. 새벽 3시가 되었다. 커피숍에 불을 끄고 못할 것 같아도 당신의 삶 곁에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. 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, 당신의 생일을 축하해요. 케이크 커팅, 케이크 커팅, 오늘은 당신의